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의 평상 책방에 20대 남성이 침입해서 이 문재인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 다짜고짜 그 직원을 폭행해서 지금 경찰에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문재인 만난 날 그날 8시 저녁 6시 좀 넘은 시간에 평산마을에 들어가서 자 이 이재명이 갔나 이렇게 물었고 이 문재인을 나올 때까지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직원 40대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마구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8분 동안 폭행해서 그분이 여러 군데 아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지금 문재인 쪽과 그리고 평산마을에 있는 그 책방의 이사회 쪽에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재명 쪽에서도 자 배후를 밝혀라 이렇게 하면서 자 폭력행위 어떤 행위라도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놓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재명 주변에 오히려 폭력배가 더 많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이 그 폭력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재명 주변에서 아주 끔찍한 일들을 벌였던 사람들도 많고 자 이재명도 폭력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많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마치 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듯이 자 그런 영상도 공개된 적이 있었고 자 시의회 의원들 상대방 시의회 의원들에게 소리를 던지면서 쫓아가서 이 양반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하는 장면들 자 이런 걸 보면 이 이재명은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폭력성을 갖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혜경이가 새벽 시간에 이 다쳐서 넘어져서 다쳤다 하니까 그게 넘어서서 다친 게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 아닐까 이렇게 해서 SNS에서 아주 왁자지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재명 주변에 있는 폭력 관련된 사건들 어떤 게 있을까? 자, 우선 이재명 서정욱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재명 주변에 우선 친누나 아들 자 이게 지금 조폭과 관련돼서 그래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누나 아들이 지금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자, 이거 뭐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래서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끔찍하게, 자, 어머니와 그 딸을 동시에 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 이 옷 높은 데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변호도 해줬고, 그리고 이종사촌 아들, 그러니까 자기 친누나, 큰누나 아들도 이런 게 있고, 이종사촌 아들. 자, 그러니까 이종오촌이라고 합니다. 그 조카, 거기도 국제마피아단에 들어있었다. 중학생 때부터 이제 조직원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 주변에서, 이, 얼마나 폭력 성향이 강한지.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도 자기 형에게 욕하고 자기 형수에게 욕할 때는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욕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아주 치를 떨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주변에 폭력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이재명의 수행 비서 중에 백종선 씨가 있다. 2010년부터 14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자가 과거에 신용회사, 뭐 신용회사의 채권 추심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과거에 택시 기사를 폭행해가지고 그래서 처벌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의 자, 이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을 마구 욕하고, 자, 그래서 이 위협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마을버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아예 그만뒀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임으로 온 수행비서가 바로 김진욱이다 하는데, 이 백종선 씨는 뒤에, 조명현 씨가 이재명에 관련해서 공익 제보, 공익 신고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백종선 씨가 전화 와가지고 좀 만나자라고 해서 그래서 겁을 먹고 집을 옮겨가지고 호텔로 여관으로 전전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정말 끔찍하다 할 정도로 이재명 주변에 이런 인물이 있다. 그리고 백종선 씨 후임에는 또 김진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지금 2004년도에 자, 외국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로 보이는데 이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이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집행유예. 그리고 2017년도에는 국제마피아단 소속 조폭 한 40여 명과 관련해서 이 경호업체를 말하자면 자기의 관할이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자도 지금 전과가 두 개나 있다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이재명의 아들도 그동안 뭐 이 도박이다, 성매매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 그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제 마피아단에서도 지난번에 지금 김철민이라고 하는 자, 이재명에게 지금 그 지역 상권 거기에 뭔가 이 그 온라인 도박하는 업체 이재명으로부터 뭐 관계되는 자인데 거기에 뭐 뇌물을 전달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거를 폭로했던 그 있었습니다. 국감 때 이거를 폭로했다가 나중에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관련자가 계속해서 그걸 가중처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김철민 씨는 지금도 아니다 맞다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본인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찍어 가지고 자신의 이 온라인상에 옮겼는데 그걸 자랑하려고 자신의 이 페이스북이나 거기에 화면에 옮기게 있는데 자 나중에 이게 밝혀지니까 아 이 사람이 돈을 전달했다는 게 자기 자기 이 사이트에 찍어낸 돈 그걸 가지고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이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김철민 씨는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검찰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변에 보면은 자 국제 마피아단 그리고 경기 동부 연합 뭐 이런 거 보는 각 단체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는 이런 폭력 성향의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방 자기 성남시장 방 안에서도 그 누군가가 폭력배로 보이는 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발을 책상 위에 시장 책상 위에 또 올려놓고 있는 장면들 자 이런 걸 보고는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지금 기본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경기 동부연합 같은 이렇게 주사파 성향의 인물들이 있고 조직폭력배가 있고 또 이재명 주변에는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친명 그룹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한총련 뭐 이런 그룹들 여기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한총련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과거에 자 이렇게 프락치 사건으로 민간인을 폭행하고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가지고 공천이 취소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자 이재명은 정말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이런 걸 보면 정치가 아니라 마치 조폭 영화의 대부에 나오는 이 장면들 지난번에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진상과는 이 같은 범죄에 끼었기 때문에 만나서도 안 되고 접촉해도 안 되는데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갖고 정진상을 한번 껴안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감옥 안에서 껴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유동규는 이렇게 배신해가지고 진실을 말하는데 진상아 너는 입을 닫아줘서 고맙다. 요렇게 말한 걸로 보였다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재명만 쳐다보면 겁이 난다. 그것과 연결돼 가지고 이재명 주변에 자 6명 자 나중에 7명이죠 결국은 자 6명 내지 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말하자면은 그 죽음 자체가 미스터리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은 거기다가 공정권을 행사하고 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 수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갔다가 이 무비권을 행사하고 나중에 서면 날인도 하지 않고 재판 관련해서도 이게 조퇴를 해버리고 아니면 아예 나가지도 않고 자,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는 형식이 마치 조폭 조직과 같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폭력 행위 자체는 우리가 누구든지 다 반대하고 그리고 그거는 정당화할 수 없는데 사실 이재명 이 문재인 책방에 가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20대 이 잡히고 나니까 마치 이재명은 자신은 폭력과 전혀 관계없고 나 주변은 아주 평화로운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는 아주 폭력 성향이 짙은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재명은 도대체 몇 개의 색깔을 가진 인물일까? 자 그래서 빨리 이재명은 감옥에 격리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공동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